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유권자로 살아왔었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믿었던 법학자여 유여혜였습니다. 잘못한 기차로 저는 많은 곳을 돌고 돌아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저희 소명을 사명으로 깨닫고 다시 전투력으로 무장한 유여혜, 지금 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유여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만을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후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는 제 심장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이 시작된다는 바로 가슴 설레는 2024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운동권의 특권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체 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승리해야지만 윤 대통령 정부와 국회가 힘을 다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제가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는 저와 같은 73년생 소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장서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과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통령실 출신도 영남 중진 의원도 수도권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험지에 차출하려고 하면 너가 가라, 네가 해라 라고 하며 꽃길을 걷고 싶은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수도권 총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은 시대의 정신이라고 선언하셨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 길은 자기만 살려고 막고 있는 이재명 돌덩이를 온몸으로 치우겠다며 개항을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기득권이 되어버린 운동권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그 상징인 김민석을 잡기 위해 영동포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생에 앞장서신 원희룡, 박민식 두 분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수도권 두 분이 선봉장으로 나셨으니 수도권에서 이제 경기에 나설 선봉장만 남았습니다. 제가 자라고 평생을 살아온 지역은 서초 갑이라는 지역입니다. 제가 잠시 당협위원장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주변 분들은 여전히 서초 갑 출마를 제게 권유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 당의 누구라도 공천받아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백의종군한다고 약속드렸던 제가 그곳을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아도 그곳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고향 갑을 출마지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고향 갑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고향 갑이 험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총선에서 단 한 번도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한 열세 지역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앞장서서 이른 험지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위해 반드시 고향 갑을 뺏어와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민주당 운동권 축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로만 진보를 앞세우는 정의당. 정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정의당이라고 놀림받고 있는 정의당. 청년을 아프게 한 공천으로 시끄러운 정의당.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상징이자 심장인 심상정 의원을 제가 잡아야 합니다. 저는 심상정 의원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그 긴 시간 동안 덕양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고향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덕양 주민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중앙 정치를 하느라 영끌족의 무덤이 되어버린 주거 현실, 그리고 발전 없이 계속 얽혀있는 교통 상황, 일산에 밀려버린 주거 환경, 더 이상 덕양구는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이 숨어 쉴 수 있는 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과 심상정의 정치 생명을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야 그곳이 청년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저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덕양을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젊음이 가득한 젊은이들이 숨을 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고향이 집값이 싸서 이사가는 곳이 아닌 정말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양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 메가 서울이 되면 제일 먼저 편입된 살기 좋은 곳,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 학교를 다니고 내가 그곳에서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덕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봤습니다.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덕양이 심상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로 영끌족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을 웃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로 고향갑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한동훈 위원장께서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를 야기하는 발언이나 막말을 사용하는 분들의 자리는 국민의힘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국회도 분노와 정오를 이용하는 정치, 말싸움의 정치, 자기들 기득권을 위한 정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국민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대출금 갚는 것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물가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표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 싸움이 지긋하다고 이제는 쳐다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40대 초중반의 젊은 나이였던 2017년도 과분하게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당을 위한 조언이라고, 그리고 당을 위한 정말 절실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제 행동들이 문제가 되어서 제명을 당하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그 억울함이 임진왜란 중 3군 수군 통제사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삭발 던직 당하고 백의종군하게 된 이순신 장군의 억울함에 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었던 제 부족함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렵게 당에 복당하면서 백의종군을 선언하였고 1년 반 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품는 그릇의 정치, 인내의 정치를 이제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성공 후사의 마음으로 험지인 고향갑 국회의원 출마라는 헌신과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그 당시 저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모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은 불체포가 아니라 바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권입니다. 우리 피 같은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고 뽑은 것입니다. 법은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폐지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국회 법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 문제점을 통감하고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국회 입법 과정 문제점을 비판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재탕 법안, 뺏기기 법안, 고민 없는 법안을 만들면서 입법비를 받는 국회의원들, 자신이 발의 동의한 법인지도 모르고 반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통해졌습니다. 저는 국회 법제관으로 제가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국회의원이 되어 밥값하는 국회의원, 당신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법은 당신이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법을 잘못 만들면 여러분의 생활 터전을 잃기도 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SNS를 통해 자행되고 있는 손가락 살인자들을 엄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을 제일 먼저 만들겠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와 SNS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피해자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 모욕범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을 조롱하며 자유롭게 손가락 살인을 하고 있고, 저는 결국 그 범죄자들을 잡아내고 구속시키는 과정을 책으로 적어냈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이다 보니 현행법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명예훼손과 모욕, 인터넷상의 관련 법을 모두 정리해서 탄탄하게 만들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상습적인 명예훼손과 모욕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여러 명이 가계정을 만들어서 타인을 조림조림하듯이 비방하는 글, 손가락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검거하도록 만들고, 가명에 숨어서 선량한 동료 시민을 괴롭힌 자들을 신속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법제관 시절 제가 열심히 만들었던 스토킹 처벌법이 이제는 일상의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치고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자살을 하고 피해자가 아파하는 대한민국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자 법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뿐만 아니라 SNS상의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의 피해자들이 참여권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수사 및 재판 등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배제되어 피해자 진술을 하는 정도가 아닌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할 수 있고 자신이 받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주장하던 법학자였지만 겪어보니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꼭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는 희망합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우리 모두가 동료 시민임을 느끼고 공유하며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후세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나이 들어도 건강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이 공존의 바다입니다. 혼자서는 못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가면 큰 길이 됩니다. 제가 한 발 먼저 걸으면서 그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험한 길 마다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국회를 없애버리자고. 국회의원은 다 없어도 된다고. 국회의원은 줄이자고.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특권을 다 버리라고. 그리고 또 말을 합니다. 뽑고 났더니 변했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이 있습니다. 표 한 표 줍쇼 굽신굽신 하다가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면 뻣뻣하게 고개 들고 가는 그림. 여러분은 동네 국회의원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당신의 손을 잡아주고 토닥거려주는 국회의원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국민을 존경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새로 의자를 바꿀까? 왜 저기에 돈을 쓸까? 우리 피 같은 세금을 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쓸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또 속고 또 뽑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22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을 여러분 손으로 뽑은 국민이십니다. 국회의원을 여러분 손으로 뽑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십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권력이 나오는 자랑스러운 유권자가 바로 여러분,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회하지 마세요. 죄를 지어도 버티고 있는 저 국회의원을 보면 화가 나시죠? 국회의원은 헬기도 탑니다. 국회의원은 재판 연기도 합니다. 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국민들이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은요, 국민이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해결사 같은 슈퍼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어려운 곳, 젊은 청년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커다란 나무 같은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대응책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어른 같은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 때 고무장갑 끼고 김장을 하는 것보다 연탄을 나르는 모습보다 정말로 아픈 국민, 아픈 나이 동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게도 저런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에 있었지라는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령은 강한 말과 강한 몸짓이 아닌 단단한 심장과 따뜻한 머리, 그리고 두 팔 가득 안아드릴 수 있는 나이 굴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처와 메르칼,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을 더한,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결기를 가진 유여해가 여기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왜 우리에게 멋진 정치인이 없냐고 한탄하고 울지 마세요. 보수의 품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여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머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머리 안 하겠습니다. 구두 안 신을 겁니다. 저 운동화 신을 겁니다. 그 약속 제가 지키겠습니다. 험지로 탓을 올렸습니다. 그 배에 저는
올라탔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후손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속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권자들이 입을 보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달리겠습니다. 원희룡, 박민식, 그리고 류여해, 우리 삼총사가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선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응원하고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어 봅시다. 특권과 기득권이 아닌 흙수저도 가진 것이 없는 저도, 아무런 인맥이 없어도 국민이라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 유권자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있는 여러분의 힘과 권리에 의해서 우리 22대 국회는 여러분이 멋진 국회의원을 뽑아서 이제는 없애고 싶은 국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국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이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말 멋진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긴 시간, 대한민국은 국회는 국회의원이 전쟁터가 아닌 국민의 공존의 바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은 저와 여러분이 뽑아서 대한민국을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